안녕하세요. 강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피키마마입니다. 이 강서 어린이 소식지 강서 꿈동산 여름호 아시나요? 이 강서 꿈동산 여름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메인 이미지를 보시면요. 책자 바로 위에 두근두근 여름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책 표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 가장 윗부분에 강서 봉제산 책 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서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봉제산 책 쉼터입니다. 짠! 우와! 봉제산 근린공원, 이 자연체험 학습원도 있어요. 그래서 현 위치는 저기고 운영일은 일요일까지 18시까지 하네요.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면 너무 힐링이 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서구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뛰어왔습니다. 네, 이곳은 저 혼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우와! 기억이 어때요? 여기 책이 많아서 좋아요.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홍보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제가 정말 좋은 정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강서 봉제산 책쉼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자연에서 지금 느껴지시나요? 이 자연에서 이 제가 책을 읽고 그러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보다가 내가 좀 자연의 바람을 느끼고 싶다? 그럼 문을 살짝 열으면 나만의 공간, 내가 거기 앉아서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이곳 보이시죠? 이곳이 전부 다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봉제산 책 쉼터와 같이 이렇게 데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책 읽다가 좀 지루하다? 그러면 어디를 나와라? 이 뒷문을 딱 나와서요. 이렇게 그네가 있습니다. 와, 이런 곳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힐링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비 보셨나요? 저 강서 봉제산 책 쉼터 바로 나가자마자 이 봉제산 유아 숲 체험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느끼면서 미로처럼 막 이렇게 서와도 뛰어다니죠. 이런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힐링되는 이런 에너지를 받아가는 이곳 강서 봉제산 책쉼터를 이렇게 쫙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나도 가봐야겠다, 너무 힐링되고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나도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유튜버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가 사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